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제가 지금 스쿠터 배드민턴 네, 경북까지 일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양산시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는 네, 야외 공연장도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네요. 볼링장도 있고 헬스장 있고 수영장, 네,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네, 와우.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시설이 굉장히 멋지네요. 유리로 전부 되어 있어서 햇빛만 비추면 조명 없이도 밝게 지금 중간에 되는 것 같고요. 수영복 샵.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실내 체육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좋았던 것은 네, 두 시간에, 네, 1200원. 그리고,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 내에, 네,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분위기는 좀 조용한데요. 그리고 샤워도, 네, 1200원 할 수 있고. 네, 여긴가 봅니다. 실내 체육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우. 지금 사람들 너무 많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트. 여섯, 아홉 코트. 네, 아홉 코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룡 클럽 대 있네요. 소룡 클럽. 잠깐 듣기로는 소룡 클럽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하루 종일. 네. 지금 보니까 라온 클럽, 가촌 클럽. 예, 많습니다. 이제 잠깐 한번 예, 제가 설명을 네, 다시 한번 소룡 클럽, 라온 클럽, 가촌 클럽. 가촌, 소룡, 남양, 이외의 동호인들은 티켓팅해서 체육관을 이용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총 9코트. 깨끗하고요. 마루바닥이고, 조명 굉장히 밝고요. 네, LED 등인 것 같습니다. LED 등. 네, 천장 높고요. 쾌적하고 좋습니다. 시설 좋고요. 레슨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이상으로 양산 국민체육센터 네, 시에서 운영하는 네, 체육센터 실내 체육관 내 배드민턴 네. 한번 마치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혼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 즐기고 또 윗지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